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빌저터 피니시앙으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꼴아파동입니다. 오늘은 또 꿀덱을 하나 갖고 왔죠.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학살자 모델을, 이제 모데카이저를 두 개 쓰는 그런 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하게 특패를 골랐죠. 왜냐, 이 덱의 가장 큰 핵심은, 필터 보심장? 아니야, 판도라 무조건 가야돼.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고연포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를 좀 볼까요? 20분 이자 되니까 20분 이자 보면서 가죠.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판도라로 그냥 고연포를 4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데카이즈 두 마리한테 각각 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연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 근데 하나 안 좋은 거는 이 덱이 빌드업 할 때 그냥 녹서스 쓰는 게 낫거든. 3이라한테 고연포 놓고.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녹서스도 받을 거니까. 뜨는 게 없어가지고 오픈포트 하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오, 이거 내셔는 좀 쓸만해요. 이게 고연포 두 개에다가 내셔 같은 거 집어넣을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가도 되죠. 오케이, 야무지게 3연패 시작. 3원짜리 곡궁 또 야무지게 챙겨줘야지. 여기가 좀 필터버를 타고 있으니까 일부러 계속해서 약하게 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좋아. 전리품인 상대 두 마리만 올려가지고 골드 안 줘버리기, 이득이죠. 아, 이거 필터오버를 연패를 못 끄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아이, 마땅한 고연포 짬통이 진짜 안 나오네요. 이거 필터오버를 내가 타고 있는 행동이 맞을까? 의구심들을 딱 살짝 모으고 이시탈 얼음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천천히 가자. 뭐 어떡하겠냐. 와, 야, 누구는 40킵으로 실버 티켓으로 진삼성 찍고 있는데 살짝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깐만, 이기나요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요? 이기면은 안 되죠. 이거 연패 더 타야죠. 진 제발. 아니, 이걸 이기면 어떡해. 자, 작별 선물은 아니고. 저 이상주의도 굳이 쓸 게 없는데. 이것도 아니야. 곡궁! 하리 수호자. 기가 막힌다. 자, 징크스 하나 넣어주고요. 일단 고연포 하나 나왔고. 자, 다음 모데카이저 아이템 야무지게 챙겨주러 갑시다. 이거는 팔아주고요. 야, 여기는 6필터버까지도 약간 노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연패 탈 때 저 필터버 덱이 있는 게 애매한 게, 내가 피가 낮을 때 여기 만나면 억지로 질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좀 마음에 안 들죠. 와, 모데카이저가 바로 나와주면 캣골? 이게 조금 걸렸던 게 녹서스 빌드업을 못해서 조금 걸렸는데, 이러면은 좀 든든해졌죠 갑자기?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사악살자까지 받아줄 수 있고. 녹서스를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받는 게 좋을 듯? 자, 일단은 이게 고연포가 너프가 됐어도 모데카이저 성능 자체가 괜찮고 약간 빈집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궁켜가지고 때리면은 따끔하죠? 근데 덱 바꾸니까 더 약해진 건 아니죠? 오케이,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또 학살자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약하지가 않아요. 이제 모데카이저 3장을 찾는 게 목표지. 아, 곡궁 먹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은 뭐 나서스 같은 거? 먹어버립시다. 자, 여기서 학살자 하나 더 모아주고 뭐 레벨업 땡겨서 녹서스 하나 찾아와서 3녹서스 받아주고요. 조금만 더 페어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약간 페어작이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르반까지 이러면은 일단 안 쓰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고 자르반 집어넣는 게 낫겠다. 나서스보다 찬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퀸하고 케일하고 딱 자르반해서 찬 모모그 받는 게 또 국밥이긴 하죠.
아 이러면 또 고연포 짬통을 찾아야 되는데 아 고연포 짬통 진짜 애매하긴 하다. 일단 곡궁 하나 살릴게. 자 이거 무조건 다음 고연포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8레벨 가서 진득하게 리롤 굴려가지고 모데카이저 2성 플러스 새로운 모데카이저 찾아야 되니까 여유만 있으면 째는 게 맞는데 아이 모데카이저가 하나 더 나왔어. 이러면은 일단은 키아나를 써줄까? 그러니까 다른 사코에 비해서 녹서스 아니면은 거의 모데카이저가 쓸 일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죠? 이제 모데카이저 서브 고연포까지 챙겨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맨 같은 거 가가지고 자르반 넣으면 될 듯. 필토버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10연패? 고연포 고연포 살려. 어깨 고연포 하나 만들었고 연운도 하나 살려서 일단 수맨 각을 봐주고요. 다음 턴에 레벨업 쳐서 팔레 갑시다. 이게 또 나오면 좋은 증강체가 문제가 두 배 나와주면 괜찮거든요. 그것도 또 기대해볼만 하죠. 이렇게 K1,2로를 리롤하고 있을 때 나는 레벨업 하고 있으니까 자르반 같은 거 그냥 통제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자 막타 치면서 달달하게 아이고 딸꾹질 나온다. 여기서는 사거리 늘려주는 증강체도 괜찮은데 어허 전투 증강체 두 개. 아하 전을 하려 가자. 자 그리고 한번 레벨업을 땡겨준 다음에 모데카이저 이서 바로 찍어버려. 일단 카이사 집어넣을까? 이제 딱 여기서 모데카이저 하나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밸류를 거기다가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키아나를 이제 뭐 그 아트록스로 바꿔주고 이제 카시오페아도 이제 오코 사이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요소 자체는 많아. 필드 오버? 깼는데 바로 이겼어. 어? 야 이거는 저격수의 집중 좋지. 고연포랑 똑같잖아. 저격수의 집중을 하나 가버리고요 조금만 리를 더 걸려보자. 아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봐주고 먹어주고 이렇게 봐주고 거의 요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구인수나 또 내셔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곡궁 하나 킵해주고 연운 하나 킵해서 수맹 자르반 하나 해주면 되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모데카이저 변신해서 통통 때려대면은 버티지를 못하죠. 뭐야 아 이시탈 얼음이구나. 뭐 사소해? 근데 저격수에 집중 뜬 게 많이 좋았다. 고연포 하나를 킵해가지고 수맹을 갑시다. 이거는 앞라인도 조금 챙기자. 오케이 모데카이저 하나 더. 자 수맹에다가 이것도 네셔로 가버리고요. 이러면은 이온 충격기도 하나 있으면은 마저각을 해서 괜찮긴 하겠죠? 앞을 통제하자. 저기 앞에 가져갈 거잖아. 통제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업그레이드가 야무진데? 나 강화될 여지가 많아. 이제 모데카이저 두 개 풀템하고 자르반 이걸로 풀템 했다고 하고 이제 아트록스 템 챙기거나 뭐 스웨인 템 챙기면 되겠죠? 자 통통 때리면은 순식간에 앞라인 녹아내리면서 녹서스 스택을 지금부터 쌓아도 막 그렇게 늦진 않았죠? 생각보다는 아 이게 그러니까 모데카이저 삼성이 필수는 아니에요. 이 상태로도 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리롤 쳐서 보통은 모데카이저 삼성을 많이 보고 아니면은 뭐 레벨업 해도 되긴 한데 8렙 리롤 가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자 왼쪽 오른쪽 이게 만약 그거 떴으면 진짜 사거리 2 늘어나는 거 떴으면은 더 무섭긴 했겠다. 다음에 그걸로 또 해볼까? 자 어느새 모데카이저 두 장 남았어. 야 근데 이거 모데카이저 삼성 찍으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온 충격기 나왔고 나서 거결 하나 넣어서 아트로크 템 챙겨주고요. 근데 보통 배치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같이 한쪽으로 밀고 나가도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 자 오른쪽부터 밀고 나가보죠.
이런 식으로 같이 때려서. 야, 근데 물리딜도 세긴 하다. 확실히 때려주고. 와, 이거 어떡해. 아, 학살자 너무 잔인한데? 확실히 양쪽 사이드 배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니까 TX가 문제긴 하거든? TX가 에코도 삼성 찍어갖고 했는데 찬템이 너무 많아. 찬템이 공템 3개여가지고 앞라인이 너무 쉽게 놓는다. 이걸 모델 삼성 불안한데? 뭐지? 이 초조함은? 자, 뭐 니코 귀엽죠? 자, 오른쪽 왼쪽에서. 야, 그러면은 뭘 합칠까? 저격수에 집중을 아이템 들어가게 할까? 고연포를 들어가게 할까? 저격수에 집중이 더 낫겠죠? 16포니까? 고연포보다는. 그럼 나머지 고연포는 누구한테 주냐? 킨한테 주냐? 이거 녹서스 상징을 먹어서 모델 삼성을 찍으면은 오녹서스를 갑시다. 일단 쎄. 여유가 있으니까 녹서스 상징을 아트록스 주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른쪽을 빨리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갱플 궁도 보스가 죽었고요. 바로 잡았고 모데카이저가 뒷라인 바로 때리고 용 잡았고 오케이 아펠 잡았고 제이스 잡았고. 와, 이거야? 와, 이 정도라고? 쌍모데카이저가? 아니, 나 삼성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그냥 이겨버렸네. 화풍 하나 든든하게 갈까요? 그냥 이거는 케일에다가 서풍 뜨고 닐라나 미포 뛰면 되고 부빌지 완성되면 아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야, 아까 필터오버 그거 깬 것도 내가 이겼는데 빌저터는 약과 아닐까? 귀여워요. 아니, 뜰 게 많아 지금. 내가 생각보다 삼성 보는 거 있나? 구빌지 완성됐고요. 아, 그래도 구빌지 무섭긴 한데 안 무서운 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뭐가 하나도 안 나오냐. 심한데? 실화야? 와, 엄마. 아, 이러면은 피바라기 아트록스 하나 집어넣어주고 갱플랭크 서폭 띄우고. 야, 앞라인 진짜 순살처럼 높긴 한다. 너무 잘 놓는데. 자,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 하지만 막 타쳐서 스탯이 늘어난 모데카이저는 못 잡지. 자, 일단 싸이오 크게 의미는 없긴 해. 이거 아니면은 자르반 피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자르반 피하는 것도 괜찮고요. 와, 나 진짜 0.1초 반응한 거 봤어, 서풍? 진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나 반응 속도 좀 개쩌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해주고 갱플 이성 약간 버겁긴 한데 그 전에 죽이면 되죠? 나이스. 결국에 막타가 안 되잖아.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저격수 난리 났다는 쌍모대 카이저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